뭔지 모르겠어, 이런 기둥들은. 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 2, 3일 술을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도 술 먹고 이렇게 놀고, 막 별걸 다해 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는 소고기만 한 2, 3일 구워 먹다가, 나중에는 밥해 먹고, 좀 아시니까 닭도리탕 있지. 홍여사가 닭도리탕 한다 그래갖고 대충 양념해갖고 닭도리탕도 해먹고, 닭도리탕 먹으니까 소주가 생각나잖아. 근데 소주가 없으니까 맥주보단 좀더 진한 맥주 좀 먹고 와인 비중을 좀 높였고, 항상 거의 와인도 많이 먹었지만 와인보다는 맥주를 주로 마셨는데, 한번 먹으면 최소한 4명이서 3, 40병은 마셨던 것 같아. 한 사람당 한 10병씩은 마셨던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매번 저녁 먹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3, 4일을 그렇게 먹다가 하루는, 야,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냐? 왜, 뭐 바빠? 아니, 난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그럼 되네. 오늘은 뭐 먹냐? 글쎄, 오늘은 뭐 산책이나 좀 할까? 그래?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산책하다가 장 보러 가자. 그대로 걸어서 마트 가서 사고. 근데 이게 돈이 얼마 안 비싼 게, 맥주가 진짜 쌌다니깐? 700ml 하나에 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가 비쌌으면은 그렇게 못 먹었어. 왜냐면 태우기가 진짜 아끼는 스타일이었고, 나도 좀 그랬는데, 홍여사나 정식이 형이 좀 여유 있게 하고 있었는데, 나도 여행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충분히 써도 될 만한 돈이었어요. 막 되게 막, 뭐 진짜 뭐, 막 너무 부담돼서 하루에 한끼 먹는데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안 먹겠지. 근데 충분히 뭐한 끼에 한 사람당 한 2만 원좀안 되게, 1, 2만 원? 근데 저녁에만 그렇게 먹으니까 뭐 그냥 충분히 그럴 만한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뭐내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솔직히 모르겠어. 그쵸, 아르헨티나 살던 사람인데 저때 맥주 하나로 3에서 500원. 그쵸, 맞아. 내가 그때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맥주가 물보다 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맥주가 물보다 싸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진짜 맥주 쌌어요. 맞아, 맞아. 저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난 그런 기억 갖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얘기했다가 또 철변심 또, 또 허세 부리네 또 이런 얘기 할까봐 그랬는데, 진짜 쌌어요, 진짜. 그러니까 맥주를 만약에 한 병에 500원이라고 쳐봐. 500 곱하기 40하면 2만 원이야. 맥주 2만 원치 사고 한 사람당 2만 원씩 낸다고 했을 때 나머지 6만 원으로 뭐 고기 사고 이러면 꿀이거든. 파타고니아는 관광지라서 물이 비싼 돈. 그치, 물 비싸지. 물 대신 맥주. 그래, 맞아. 저랬어. 우리가 맥주를 먹고 싶어서 아니라 목이 마른데, 물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었던 거야. 그랬던 것 같아. 정확해요. 좋았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좀 놀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엘 깔라파테도 좋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돌아내, 송어 낚시 이런 걸 하다가 다음에 어디 가냐고 알아보다가 여기 렌트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동할 때는 우리 4명이니까 뭐 버스 타고 이러는 것보다 차를 한대 빌려서 여기에 거점을 잡고 갔다 오자. 다음에 갈 때가 엘찰튼에 있는 어떤 피츄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되게 이쁜 유명한 산이었는데 진짜 이뻐요. 그래서 거길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렌트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 렌탈이라고 돼 있죠. 오픈 투어. 뭐 투어 서비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차만 빌려서 운전하고 가요. 자, 그래서 운전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해그로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난 아니었어. 그리고 이거는 꽃. 이건 정식이 형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약간 확대해갖고 이렇게 초점 맞춰 찍은 거. 도리. 아, 도리, 도리래, 도로. 아베뉴 17대 옥투브레. 모르겠어요. 뭐 무슨 거리 이름인데? 아, 음주운전 안 하죠. 지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건 조각상인데 말 모양이 있죠. 그리고 기념품 파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그거야. 마테차라고 혹시 아세요? 마테차? 그거 내려먹던 그거 같아요. 차 내려먹는 거.
뭐 태양의 차라 그러나 마테차?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좀 약간 좀 많이 먹던 건데 약간 쌉싸름한 맛 나는 거 있어요. 그거 내려 먹는 그거예요. 차 그거. 되게 많이 마시더라고. 나는 괜찮더라고. 뭐 되게 달달하거나 맛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녹차 맛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예, 괜찮아요. 담배 맛. 어떻게 보면 담배 맛 비슷하다. 그리고 에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엘칼라파테 거리예요. 파타고니아. 그냥 진짜 너무 좋아요. 고즈넉하고 높은 건물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 도시 안에 있는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어떤 경치인데 정말 이런 막 개발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도 많고 그냥 올라가면 시골 같아요. 되게 시골 같아요. 조용한 고즈넉한 거리 건물들도 이렇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레지나 뭐 저거 알 프레에데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뻐서 찍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나무 약간 촉수 괴물 같죠? 다키스 던전에 나올 것 같다. 그치? 무섭다. 그리고 이게 피싱 뿌에르토 베스카 낚시하는 저거죠.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세르베스야. 세르베사가 뭐냐면 세르베사가 맥주예요. 맥주. 이거 맥주한 것 같아. 세르베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이 너무 오래서 지금 확실하지 못하는데 세르베사가 스페인어로 맥주거든요. 아 스페인어로 아니지 맞지? 맥주가 스페인어로 세르베사거든요. 아 세르베사가 스페인어로 맥주가 아니라 맥주가 스페인어로 세르베사야. 그래갖고 요거 맥주집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퀴즈입니다. 이 도로 표지판은 뭘 뜻하는 걸까요? 가방을 던지지 마시오. 스마트폰 주의. 태블릿 이용하지 마시오. 뭘 하지 말라면 뭐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뚝배기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그 뭐지? 아동보호구역처럼 책가방 든 학생들 지나가는 곳이다 이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 무슨 표지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폰스스톤 금지 벽돌 들고 머리 깨러 간다고요? 아 퀴즈인데 정답을 모르는 퀴즈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몰라요. 질문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길 가다 봤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 아까 여기 아르헨티나 사신다는 분 이거 혹시 무슨 표시예요? 그분도 모를 것 같은데? 스수들 집단 지성을 보여주세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소매치기주의? 글쎄요. 무슨 표지판인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여기가 제가 여행했던 엘칼라파테의 어떤 도시였고요. 솔직히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엘칼라파테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게 이 아르헨티노 호라는 엄청 이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놀러 가게 되거든요. 마리 호수지 실제로 여기서 지도상에서 이 정도 크기면 거의 웬만한 도시만 해요. 이 호수가 호수가 아니라 웬만한 도시만 해요. 도시보다 크지? 되게 저거예요. 나 가방 샀지롱? 신상 가방 자랑금지 귀엽긴 해. 어쨌든 그런 도시인데 제가 여기서 엘칼라파테에서 이제 또 어딜 가냐면 엘칼라파테 안에 있는 아르헨티노 호를 보러 갑니다.
여기서도 이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명의 사진 중에 이쁜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조합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하다가 오늘은 다 못했어. 그리고 벌써 12시 반이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미지 검색하니까 나와요? 뭐예요? 자, 너무너무 이쁘죠? 예, 네, 너무너무 이쁘고 하늘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호수예요. 바다 같은데 호수고. 알았어. 20분 연장해 줄게. 구름 보세요. 구름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낮게 있어. 너무 이뻐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경치 좋은 자연, 한국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막 이렇게 사람 없고 완전히 자연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개발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람들 발길이 닿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 그 자체인 곳들이 많아요. 학교 표시하는 표지판. 아, 학교 맞지? 그래, 내가 그랬잖아. 자, 보이시죠? 산, 구름, 강, 육해공이 다 있네.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 호수인데 파도가 쳐. 너무 넓으니까. 그 중국 운남 쪽 가면요, 딸이 리장 이쪽에 얼하이오라고 있어요. 얼하이오. 그러니까 사람의 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그 호수의 이름을 얼하이오라 그러는데 이 그 호수도 엄청 넓거든요. 근데 여기는 훨씬 넓어요. 호수예요, 호수. 여기 가면 저런 데 가면 술을 한 잔 당연히 마셨죠. 근데 여기서는 술을 많이 못 갖고 가니까 차를 렌트해서 좀 돌아다니다가 며칠 렌트해서 가서 했거든.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정식이 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양반은 술을 못 마시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야, 먹고 저거 여기도 대리기사 이런 거 있지 않겠니? 어떻게 부를 건데? 아, 맞네. 이러면서 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되겠다. 자기도 여기서 먹고 대리를 부르겠대. 근데 어떻게 부를 건데? 전화기가 없는데? 그래서 못 불렀죠. 억울하면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야죠. 그죠? 자, 되게 이쁘죠? 그냥 그림 같아요. 정말로 이게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있지만 사진은 실제 어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해요. 아, 정신형한테도 물어봤죠. 태욱이 연락되냐고. 자기도 연락 안 된대. 근데 홍 여사한테 한번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딘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아, 보세요. 구름. 아, 근데 이 진짜 내가 그 네 명과 같이 다닐 때는 항상 술이었어. 그러니까 술만 마신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항상 얘기에 술이 계속 나갈 거야. 이번 주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어. 왜? 술을 그만큼 많이 마셨으니까. 접니다. 이게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사진 잘.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냥 내 카메라가 좋지 않고 막 찍어도 잘 나와요. 이 안에 이 목걸이는 중학교 때부터 하고 했던 그 목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회색 나시, 이거 나시티거든요. 이거는 빨간색 곤색과 더불어 멕시코에서는 3종 세트. 그리고 이 돗자리 바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거. 멋있죠? 나도 멋있고 자연도 멋있고. 이 풀이랑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 이 색감 있잖아. 밑에 난 이 풀, 노란색 풀과 바위, 하얀색 풀, 그리고 바다, 구름, 이 색감의 조화가 난 너무 좋더라고. 아, 나 이런 거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저도 한껏 허세를 부려봤어요. 경치가 좋고 여행지니까. 근데 이 친구의 허세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단추를 한껏 풀어 제꼈죠. 담배도 굳이 꼬나 물었어.
왜일까? 사진은 또 이런 걸 또 찍어줘야. 근데 내가 약간 허세라고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멋있는 게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아무것도 뭣도 없으면서 빈수레가 요라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기도 하고 나는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남자의 멋, 남자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 얘가 이 친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사람은 멋있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게 되게 강한 친구였어요. 난 근데 그게 보기 싫을 만큼의 꼴 보기 싫은 허세가 아니라 가끔은 오글거려서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얘기 듣다 보면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죠. 사실은 제가 이때 얘가 담배 무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중2도 아닌데 왠지 담배를 물고 사진을 찍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담배를 물고 사진을 몇 개 찍어봤거든요. 네. 별로 멋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멋있는 척하고 사진 찍다가 되게 순박하게 밑에 떨어진 낚싯대에서 낚시 바늘을 깨면서 놀고 있죠. 그지 같죠? 검열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태우기가 갖고 다니던 1인용 텐트예요. 혼자 여기서 자고 있는데 이 텐트가 되게 유용했던 게 나중에 좀 여기서 몇 시간 있었는데 놀다가 여기서 술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다 겨우 들어가 봐야 두 명 겨우 들어가거든. 그래서 나 낚시하고 있고 정식이형 사진 찍으러 돌아다닐 때 태욱이랑 저기 누구지 홍여사랑 둘이서 그냥 자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밖에서 누워 잤지. 그리고 보이세요? 많이 안 갖고 왔어 이때는. 이때는 많이 안 갖고 하고 요거 술 브라우마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한다 그랬죠. 저 세계에서 제가 먹은 맥주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맥주 두 가지 꼽으라면 페루의 꾸스케냐랑 브라우마라 그랬죠. 근데 저는 이 브라우마 촌 말고 그 저 흑맥주 있잖아 그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강냉이 과자 너무 맛있어요. 물론 이것도 연출입니다. 이거보단 더 많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진짜 많이 갖고 가지 않아. 술을 어차피 우리 얼마나 먹을까 해서 한 명 운전해야 되니까 요거보단 많이 갖고 왔는데 요것만 먹진 않았어요. 그리고 안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다 합쳐서 한 10병 정도? 요거밖에 안 갖고 왔던 것 같아. 요거는 레이라는 그 과자였던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는 약간 되게 유명한 과자가 있어요. 레이였나? 레이스였나? R-A-Y 뭐 이거 있는데 감자 과자 있거든요. 감자칩 같은 거. 아 LAY인가? RAY인가 뭐 있는데 한국에도 팔아? 아 진짜? 나 이때 외국 가서 처음 봤거든. 아, LAYS에요? 아니다! 그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 장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이 과자는 아무래도 이 과자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레이즈가 아니네. 에. 이거는 와인입니다. 아, 가져갔던. 아 걸렸잖아. 아, 술 이거 두 개 있는 척하고 이렇게 찍어놨는데 아 와인 또 있는 거 걸렸잖아. 아 좀 멍청한 놈들. 차라리 술 하나 빼고 와인을 넣어놓지. 어쨌든 와인 이거 팩으로 그냥 조그맣게 하나 먹고 세 명밖에 없죠. 아 이건 홍여사 발이에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술 많이 먹고 있고 앉아서 이렇게 그지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술 먹으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이런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막 술집에서 이렇게 막 차려진 데서 먹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이런 자연 같은데 잔디밭 이런 모래밭 이런 데 앉아갖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여유로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떠올려보세요.
내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막 부는데 앞에 엄청나게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저 멀리편에 산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랑 여행 와서 네 명이서 텐트 앞에 하나 앉혀놓고 술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야. 바람 막 불고 있어. 진짜 좋아요. 날이 좀 흐릿해 어두워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술 먹고 있고 이 양반 지금 술 못 먹으니까 혼자서 나뭇대기 갖고 놀고 있죠. 억울할 거야. 홍대병이 아니에요. 이건 홍대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오글거리고 나도 그런 내가 이런 말하면 조금 아 쟤는 좀 너무 좀 허세 이런 거 아는데 실제로 갔다 보면 알아요. 이 느낌은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 그냥 한국에서 이런 데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긴 있어. 비슷한 데가 똑같진 않지만 진짜 사람 없는데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아는 동생이랑 남자애랑 둘이서 내비 없는 데로 막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텐트 치고 1박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도 진짜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 어제 극혐이라고? 여행 얘기 약간 자기가 갔다 온 여행 얘기를 좀 허세 들여서 하는 게 천일야화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바다 같지 않아요? 파도 치는 거? 진짜 바다 같죠? 그리고 이 가방 귀엽지 않아요? 이 가방 완전 귀엽죠? 이거 중국에서 여행하다가 그 같이 있었던 여자애들한테 뺏어온 가방이야. 걔네 한국 간다 그럴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바람 불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리에 딱 달라붙은 건 겁니다. 몸에 비해 엄청 작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놀다가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 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근데 여행지에서는 뭐 이런 것저런 갖고 다니는데 그걸 또 한국에 갖고 오기는 또 불편한 것들이 있어. 한국 갖고 오면 쓸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짐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짬 때린 거죠 애들이. 오는 길에 그리고 여기가 낚시용품점 송어 낚시하려고 많이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제일 싼 걸로 그냥 기분만 내자 그래서 네, 낚시를 했고요. 그죠? 태우기 저 키요? 저 키는 75요 74.5인데 75라고 합시다. 반올림 4452. 75면 80이나 진배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 엘갈라파테 도시인데 도시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언덕도 있고 되게 이뻐요.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다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저 고등학교 때 사진부였거든요. 자, 너무 이쁘죠? 하늘. 그리고 이게 언덕 위에서 여기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도시가 이래요. 정말 정말 몇 개 없어요. 나무들 중간에 많고 낮은 건물들이 있고 이 건물이 아니다. 마트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다. 마트는 이쪽 이건 여기 아니고 마트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갔던 이쪽으로 한참 가거든요. 이거 그 호수 되게 한적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름 모를 민둥산. 딱 시골 고즈넉하고 깔끔한 시골 느낌. 여기서는 진짜 술만 먹었어. 술 먹고 보세요. 이런 날씨 좋은데 고즈넉한 데 가서 이게 술 먹고 늦은 막히 11시 12시 일어나 산책 좀 하다가 각자 할거 하다가
밥 먹으러 같이 나갔다가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집에 와서 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자고 이 생활을 근한 4, 5일을 반복해요. 진짜 말 그대로 여행을 즐긴 거죠. 그러다가 슬슬 다음에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여기 도시 내에 있는 저기 아까 그 아르헨티나오 뭐 구글에 나왔던 거기 호수 갔다가 또술 먹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술 먹고 그러다가 렌트해서 다음에 겨우겨우 피츠로이라는 곳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더 그냥 그러고 즐기려 그러다가 홍 여사가 자기는 일정이 좀 있어갖고 파타고니아랑 칠레까지 가는데 한두달 안에 가야 된대. 두 달이면 충분하잖아. 근데 나는 더 있어도 되고 태우기도 그렇고 다들 여유가 더 있으니까 그냥 첫날 판날 퍼져 있는 백날 첫날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좀 서두르더라고. 철수 형님, 수요일날 공방 당첨돼서 형님 보러 갑니다. 과자 하나 들고 가면 사진 찍어주나요? 아, 그럼요. 기왕이면 과자 들고 올때 맥주도 한. 맥주에 잘 어울리는 과자.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에 그 트위치 쇼 공방저거 하죠. 아이고, 뭐든 상관없는데 시원한 거? 알아서. 자, 그리고 기름이다. 아, 나 사놓은 맥주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오늘 끝나고 한잔 해야 되겠다. 집에 고기가 있나? 좀 구울까? 아, 생각나네 또. 아이, 해맑다, 응. 해맑아, 응. 밝다, 밝아. 저도 약간 사진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여행 갔을 때랑 현실의 차이긴 하겠지만, 외국 가서 찍은 사진들이나 이럴 때는 표정이 되게 밝다? 근데 지금은 약간 나도 이제 캠으로 내 화면을 보거나, 방송한 거 보면 되게 약간 좀 지쳐있는 게, 그러니까 억지로 표정이나 말투는 밝게 하더라도, 약간 좀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시금 다짐을 해요. 인생이란 게 꼰대 같지만 좀 꼰대 얘기 좀 하자면 별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여유로워지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욱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반복하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되게 간단하고 좋은 것 같지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억지로라도 계속 그걸 되새김질해요. 아, 오늘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는 길들. 길이 되게 이뻐요. 블라드 트레일. 자, 자세히 보시면 손에 불구스름한 거 있죠? 다 배드버그입니다. 죽창은 뭐야? 죽창은 누굴 거니? 그리고 아까 그 텐트에 저 태욱이랑 홍여사랑 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퍼질러서 자고 있는데 정식이 형이 찍었어. 어, 배 나왔다. 낚싯대. 결국 낚싯대를 빌려갔는데 송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박받았습니다. 잡지도 못할 거왜 낚싯대 빌렸냐고. 잡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진짜 예쁘죠. 약간 그냥 자연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이거는 이 사진은 정식이 형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양반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요런 약간 뭐 초점 맞춰 확대해서 이렇게 딱 찍는 거 가까이서. 도로가 갈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아, 이거 되게 이쁘죠. 난 이런 사진이 좋아.
잘 찍었어요. 되게 잘 찍었는데 나는 이런 거는 내가 못 찍어. 근데 이런 사진 너무 좋아요. 딱. 딱. 너무 이쁘죠. 어떻게 찍어도 이쁜 사진이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이 파타고니아 우유니 소금 사막도 그랬고 이 파타고니아도 그래요. 여기는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강인데 파도가 치고요. 이렇게 넓은 강. 색깔도 보세요. 구름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밖에 이 배경화면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유니에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거죠. 이런 거 해놓은 것도 되게 좋고요. 자, 일단 이 사진도 사실은 정리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 엘 깔라파테랑 이런 게 있는데 이 도시내 사진 그리고 엘 깔라파테 사진도 사실은 다 취합을 한 게 아니에요. 고르고 고르다가 한두 명 거는 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엘찰튼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실히 또 정리를 해서 또 오늘 하루에 괜히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길어졌잖아. 내가 말도 오늘 좀 천천히 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원래 처음 생각은 엘깔라파테 엘찰튼 피치로의 푸에노트 나탈레스 해갖고 오늘 여기서 대충 여기다 토레스 델파이네까지 해갖고 이거를 대충 거의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산티아고 와서 했던 얘기도 해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한두 주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감독판 같은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 방송에서 얘기할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엘깔라파트 얘기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사진 추가해서 그 이과수 폭포나 이런 데서 했던 사진들도 좀 더 추가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엘 깔라파테 부분 그리고 엘 찰튼 피츠로이 그 다음에 모레노 빙하가 있어요. 엘 깔라파테에서 가는 그 모레노 빙하라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빙하 중에 가장 이제 내륙 지역에서 가장 큰 빙하가 있는데 그쪽 지역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에르스 나탈레스 토레스 델파이네 되게 유명한 산맥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거 가면 다음 주에도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산티아고 가서 마무리하는 여행을 할게요. 자, 오늘도 이제 2017년 7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지금 오전 12시 46분인데, 철면춤 천일아와 신유토 진배경 문어 파타고니아 부분. 아, 톰보이님 결국도 고맙습니다. 예시 구독했으니까 감독판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그 DLC를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예, 술 한잔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 오늘 천일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그 파타고니아가 마무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스피드라면 오늘 같은 템포라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대야 끝날 것 같고 아니면 한 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재단해보겠고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